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집에 쓰지 않는 태블릿이 한두 개쯤 있을 것입니다. 오래돼서 무겁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손이 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태블릿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듀얼 모니터 디스플레이 클립 스탠드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을 연결한 다음에 잘 조여주시고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합니다. 듀얼 모니터 사용을 위해서는 스페이스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도 스페이스 데스크 앱을 깔아주었습니다. 자, 연결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또 다른 화면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마우스도 작동을 합니다. 자, 풀스크린이 되도록 해상도를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꽉찬 해상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확장으로 만들면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상을 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작업도 할수 있고, 자,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태블릿 유저라면 거의 모르실 분이 없으실 게임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속도는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이 태블릿이 오래돼서 기가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외장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캡이라는 기기를 사용해서 AV라던가 S비디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지캡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USB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마이크로핀 젠더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품이 팔았지만 현재에는 정품이 나오지 않고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지어 캡이라는 짝퉁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후방 카메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지캡을 연결해 주시고 후방 카메라에 이지캡 영상 단자에 연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전원 스위치를 만들었는데, 이 전원은 원래 자동차 후진등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로 사용할 앱은 이지캡 뷰어라는 앱입니다. 자, 우선 설정에 대해서 보시면은 UTV007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지캡은 PAL은 안 되고 NTSC로 설정을 해 주시고, 카 모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그널 디텍션 메서드에서 디스에이블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태블릿을 정상적으로 뭐 내비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가 후진 영상이 들어왔을 때 바로 화면을 이지캡으로 바꿔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뭐 패스트나 스마트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시고, 이것은 이제
시그널이 사라졌을 때 꺼지는 시간을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해 주시고, 자, 그럼 후방 카메라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3초 정도 딜레이 후에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게임기에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악마의 제트 자동차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로만 사용하셔도 안 쓰는 태블릿을 활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내리면 다시 원상 복귀됩니다. 자, 이번에도 자동차 관련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는 구형 자동차에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헤드 유닛 릴로디드 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블릿이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GPS가 없거나 셀룰러가 없는 태블릿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로서 사용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야말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외장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지캡을 사용하는데요. 이 이지캡 뷰어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운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외부 스피커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쪽은 이쪽에 연결했고 영상만 이지캡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에서는 영상 탐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지캡을 사용했는데 이지캡은 사실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이 FP 뷰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드림캐스트를 켜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화질도 괜찮고 뭐 프레임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HDMI to AV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HDMI가 들어가는 최신 기기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크거나 무겁거나 성능이 떨어져서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외장 모니터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외장 모니터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내비라든가 블랙박스 또한 사용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린 몇 가지는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비가 없거나 아니면 구형이라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구형 차량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Hey, it's time to make some crazy money. Are you ready? Here we go.